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미사가 없이인께 원래는 제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 한국 분들은 재밌어요, 그죠? 하던 게 원래라, 늘 그냥 하던 게 원래라. 예, 네. 딴 게 원래가 아니고 원래는 10시 바이 원래인데 그게 아니고 하던 게 원래라, 그죠? 그게 우리의 이 율법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 구간이 명간이라는 얘기도 있고, 옛 부대에 담은 옛 포도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가 시작이 되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물들어 있던 낡은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시도를 하니까 이 포도주도 부대도 다 찢어지는 거예요. 포도주는 터트려지니까 못 쓰게 되고, 부대는 찢어지니까 망가지고. 그래서 옛것을 마신 사람은 늘 옛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6절까지 했습니다. 26절. 자, 이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 저질러진 것들, 그래서 그때는 하느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관용의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옛 삶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건 우리의 탓이 된다는 거죠. 사실 옛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미숙할 수밖에 없었고 배움의 정도가 굉장히 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일하던 그 남미 공동체의 시골 마을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주민재판이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도둑질하다가 살인까지,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주민에 의해서 뭐 마을 아이를 잘못해서, 뭐 그러니까 마을 꼬마 여자애를 강간을 하면 화형에 처해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미숙한 시대고, 그런 시대는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갖고 뭐가 옳은 일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게 올바른 일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를까요? 제가 한번 실험해볼까요? 몇 가지 실험해볼까요? 예수님이 원수를 때리치기라 했지요. 사랑하라 했지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만약에 몰랐다면, 아,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옛 법칙을 고스란히 고수를 한다면 핑계를 댈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길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 그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건 여전히 우리가 묶여있는 예전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예전의 의로움이에요. 지금의 의로움은 사랑하는 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거래를 하고 계산을 하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를 하지,
진실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에 몸담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수용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 율법적 지배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요소에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복음화를 준비를 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복음화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바에 부정적인 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빨아당겨서 내 걸로 삼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성경에 내어 맡겨서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결심을 한다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배우는 게 내가 성경에 나를 던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내가 끌어당겨서 다른 이들 앞에 우쭐대려고 배운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 율법적 사고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27절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해봐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움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자유로움을 중독적 요소에서 체험을 한 사람은 바로 중독에 걸리는 거죠. 사람이 술을 왜 마십니까? 취기가 탁 들어서면 내가 마치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시름이 잊혀지는 것 같고 일시적인 망각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취기를 통해서 내 만족감이 충족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느끼도록 그냥 일시적인 착란 현상을 주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그죠? 자매님들이 이거 뭐 남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새로운 백을 사갖고 자매님들 앞에 나서서 갖고 아이고 내 손주 며느리한테 사오지 말라 했는데 프랑스를 가고 굳이 하나 사오네 해갖고 그 순간에 자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요 귀한 거를 어디서 구해왔겠노 극하면 그 일시적인 사람들의 관심과 만족감이 마치 내가 갈구하던 사랑을 충족받는 듯이 느끼지만 그건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지 여러분을 실제로 그렇게 본질을 여러분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가방을 내가 돈 주고 구입해 옴으로써 일시적으로 느끼는 환각 증세인 거예요. 헌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만족감을 갈구를 하면서 갈수록 중독 상태에 빠져들고 자기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는 거죠. 더 이쁜 거,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메이커 좋은 거. 근데 그 유행이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얼마 전까지 루이비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 이래! 벌써 옛날 길이에요. 요새 그거 들고 다니면 촌스럽대. 요새는 또 뭐라 하더라? 무슨 하여튼 뭐 들었는데 까먹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거는 얼마나 싶어 찾아왔지. 뭐? 기보이 뭐 300만 원이고 뭐 두중나중 하더만 가격이. 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머스마들도 이런 기술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유튜버 중에 테크 유튜브가 지금 활개를 치지 않습니까? 막 새로운 상품 선전을 하면서. 근데 하나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신문물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개하는 그 물품들을 다 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새 물건 나오면 잠깐 경험해보고 그걸 소개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광고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 예쁜 여배우 있잖아요. 진짜 그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카 해서 그거 먹으면 돼지 되는데 칼로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그 잠깐 광고 찍고는 내뱉어 봅니다. 하고는 자 준비 고! 한번 또
착한 이기라.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임수. 수많은 영역들이 속임수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 영역 안에서도 우린 서로 속이는 거예요. 광고처럼 작정을 하고 속이진 않지만 은근한 허영과 허풍에 사로잡혀서 내가 네보다 낫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속이고 드는 거죠. 대표적인 속임수 있잖아. 염색. 나이 속는 기라 말 그대로. 와, 자기 본 나이 그대로 들으려면 쪽팔린께. 늙어가는 게 싫다는 거지. 그게 원래 성경에서는요, 백발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누가 백발을 영광으로 삼아요? 그러니, 맞다 하잖아요, 봐. 맞다! 맞다 커요. 자,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긴장 상태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더 나은 방법과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뭐 서점에 가보면 처세술책, 성공술책 많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그와 똑같은 것이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는 이들의 일곱 가지 습관. 고해성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라. 뭐는 뭐 해라. 온갖 법칙과 법률들로 가득 차서 전례는 어떻게 하는가. 뭐 무릎은 어떻게 꿇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습득을 해내야만 겨우겨우 가다할 말까 한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활짝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어줘 버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쉬운 길을 선택을 안 하고 이 길을 갈구하는 거예요. 굴기도 바치는데 54일 동안 바치는데 묵주기도 3단까지 하다가 손님이 와서 잠깐 마중 나갔다가 다시 바치는데 이걸 다시 1단부터 해야 되는지 3단부터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해 줍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사고 자체를 깼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깨질까요? 안 깨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영역부터 하는 거예요. 3단까지 바쳤으면 4단부터 바치소. 왜? 지금 자기가 바치는 그 9일 기도, 54일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의 근본 의도 자체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자기를 구속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 자유를 점검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수갑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수갑을 요래틀만 덜 아픈데 요래틀도 됩니까? 아니면 원래 차던 대로 차야 됩니까? 를 묻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로 해줘요? 트소. 당신이 원하면 내가 그 수갑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러지고 그럴 의도 자체가 없으니 틀어서라도 좀이라도 편하게 지내서 언젠간 풀리겠지. 감 잡히죠? 네. 감은 잘 잡아, 그죠? 예, 네, 가을도 아닌데 감은 잘 잡아. 자, 그러니 우리가 도대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어디 갔다 왔다느니, 지는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느니, 주님의 무덤 제대에 그 손을 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느니, 이놈의 묵주가 그 무덤에 갖다 댄 묵주라느니, 그 모든 게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 갔다 온 게 안 갔다 온 것보다 우월하고 나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요소들로 절대 우리에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안 간다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학식이 덜하다 해서 믿음이 없을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그런 데를 갔다 오면 더 교만해지니까 학식을 더 배우면 그 사람은 그 학식을 교만해지기 위해서 배웠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대제사장들이 권력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학식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가 없었지.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을 신앙 안에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왔는데 그게 다 무산될 지경에 있으니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니 날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너희가 하늘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나를 내 말을 듣고 실행을 해야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그 기초적인 점검,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지요. 사랑 뭐 하겠는데요? 막 치기 삐심면 좋겠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을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차라리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성체 모시는 방법. 1. 왼손을 아래에 펴든다. 2. 오른손을 왼손 밑에 둔다. 3. 앞에 나가서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체를 잘 받아서 흘리지.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아마 전부 다 막 적는다고 바쁠 끼라 막. 1. 왼손. 2. 실제로 그래 왔고 지금까지 행여 한 글자 놓칠까 봐 막 불안불안 막 초조 막 근데 내가 또 와갖고 그림을 또 그릴게 우연히 이제 그죠? 따라 기릴 수도 없고 그 카이 또 사진 찍더래. 참 재밌어요, 그죠?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여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은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사도들은 확신합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태클 걸더라. 사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깐에 아이라고 사도들이라고. 맞아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읽을 때 그렇게 읽은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까? 사도들이라고 한다고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죠? 우리는 그만한 이 수용력, 포용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성마르고 메마른 사람들인 거죠. 성가대에서 조금만 틀리 보이소.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음대 갔다 온 사람들 당장 적당한 걸 성가대라고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벅차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 수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는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음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가대랍시고 떡 있는데 그 중에 할매 하나가 별명이 조수미라. 노래를 잘해가 조수미가 아니고 혼자 하이소프라노를 부르는데 음이 안 맞아. 어쨌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나오기 직전 날까지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 왜냐하면 성가대는 그냥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도움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체 정화 기능이 있어요. 자기들이 듣다 안 되면 정화해낼 거예요. 그럼 맡겨놓으면 됩니다. 내가 굳이 가서 그 자매 그 보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네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신자들은 똑바로 따라 부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촐리따라고 하거든요. 촐리따. 남미 사람들 중에 왜 모자 이런 거 희한한 망치간 거요. 이 빗도 못 가리는 거 쓰고 그죠? 그리고 이 머리 땋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 치마 이렇게 동그란 거 몇 겹 겹쳐 입은 사람들을 촐리따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고산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복장을 그냥 그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메스티조, 섞인 사람들. 스페인의 문화권과 현지인의 문화권이 교묘하게 섞여서 얼굴이 약간 이 까무스름하에 진짜 이쁜 아들 있잖아요. 예? 누구 그 유명한 여배우들, 할리우드 여배우들 중에 이 확 눈썹 짙고 막 코 크고 갑자기 이름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음악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많은데 이 또 촐리따 사람들은 그런 게 기본 그러니까 교양이 참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같이 미사에 오면 같은 사람들인 거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이건 우열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래서 이 한국 신부들이 처음에 오면 처하게 되는 이 현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미사를 드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오자마자 처하는 현실은
이게 무슨 미사야? 이런 느낌의 미사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매님들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 뭐라도 잘해주겠다고 그 제이빵 자매님들이 내가 갖고 가는 여름 제이를 물에 빨아붓네. 감 잡히죠? 우리 형제님들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드라이를 해야지. 물에 빨아뿜아. 이 색이 다 섞이 뿝니다. 이게 순화는 그 실하고 완전 개판돼요. 개판. 말 그대로 제이 하나가 개판된 거예요. 녹색제하고 흰색제였지 싶어. 하여튼 뭐 다 빨아붙는 게요. 한날 날 잡아갖고 다 빤다고. 그래가 막 자매들 울상인데 이제 다행이야. 그때는 만약에 그게 초반에 일어났으면 내가 뭐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이 제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담긴 거고 한데,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일어나서 저는 역으로 자매님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여, 오늘 요번에 한번 체험해 주실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요. 이게 내면에서 어떤 역량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외적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가 학습지 안 했다고 귀때기를 세 차례 때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저지레를 먹어치해도 그래 네 건강하게 다행이다 하는 엄마도 있어요. 이거 외면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내면 안에 이 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으로 치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걱정을 하는데 사실 걱정 안 해야 될 걸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담한다고 걱정을 해. 근데 진짜 냉담자 누구냐면 바로 그 엄마야. 마음이 냉담해서 마음이 울적해서 성당 나가네 온가지 봉사활동 요것저것 다 해봐도 마음이 울적한기라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근데 그 사랑을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들어요. 누구 뭘 통해서? 주임 신부님의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고 드는 거죠. 원래는 자기 가족의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채워졌어야 마땅한 요소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보기 싫어. 그러니 딴 데서 그 애정을 갈구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 누구도 그에게 돼지 지엽 나무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가 원래 지 자리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살면서 근데 거기서 사랑을 안 찾고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으니 자꾸 길이 엇나가. 그리고 자매들 중에 극하다가 시모님하고 눈 맞을 수도 있고 뭐 생쇼를 합니다. 완전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쎄고서 했어요.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지는 기라. 자, 넘어갑시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 아닌 게 아니고 맞다는 얘기예요.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란 얘기죠. 이 외국말하고 우리말하고 이게 다른 게 외국말은 부정문으로 물으면 부정문으로 답을 해야 맞는 게 되고 우리나라 말은 부정문으로 물으면 긍정을 하여튼 헷갈려. 밥 묻나? 밥 안 먹었나? 하면 아니요 하면 무슨 말이에요? 먹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외국말에는 밥 안 먹었나? No 하면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여기도 이거 성경 번역하면서 참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자,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령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 속할 수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은 모두 같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넘어가야 이 성경이 갖추고 있는 그 보편성과 평등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이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신자인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가톨릭 신자의 체계 안에서 벌써 교계 제도라는 삼각형을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삼각형이 아니라, 이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네트워크라고요. 거미줄이라고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구는 영혼들의 책임을 더 맡을 뿐인 겁니다. 내가 높은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레지오를 하면서 뿌레시디움을 경험을 하고 그 위에 꼬미시움을 경험을 하고 그 위에 또 뭐 있노? 세나토스가 세나토스 경험을 하고 뭐 그게 다 뭐예요? 이거 군대 문화예요. 군대 문화. 에? 레지오가 군대인 이유는 병사들처럼 바오로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잡고 이 말씀의 칼을 쥐고 그렇게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 저거들끼리 그 군대 문화 형성해갖고 상명하복, 물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근본 의도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역으로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보다 높다는, 내가 너희보다 상급이라는. 이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곳곳에서 그런 게 피어나는 거예요. 에미를 참가하고 왔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에미 부부로서 다른 이의 타의 모범이 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장 묻는 게 뭐예요? 몇 차입니까를 묻습니다. 네 몇 차 갔다 왔노? 와, 몇 차가 뭐가 다른데? 3차가 다르고 33차가 다르나? 꾸르실리는 어떤 비평을 듣고 있죠? 스타들이 너무 많아. 야들은 특공대기라, 특공대, 해병대, 해병대. 어? 이거 포항아 보이게 해병대 많더만. 꾸르실라 갔다 오면 천주교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참 별 희한한 걸 만들어내요. 전혀 의도치 않았던 요소인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한번 여러분 잘 고려해 보세요. 우리 내면 안에는 언제나 남들보다 낫고자 하는 욕구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느님이 애시당초부터 여러분들을 이 한국 땅에 안 내놓고 저 볼리비아 시골에 태어나게 했어봐. 어쩔 거래. 그럼 늘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네.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역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왜?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 니나 내나 입고 다니는 티가 똑같은데 뭐. 우리는 요새 단체 티 안 맞추잖아요, 쪽팔린다고. 가들은 단체 티 맞춰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옷이 완전히 막 너무너무 좋거든, 질이. 그러고 자기는 엄마가 늘 시장 갖고 중고 옷을 사와요. 그거는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한번 입고 버리기 부지기수죠. 주일마다 막 문을 열어놔놓고는 오늘은 뭐 입고 가야 되나? 입을 옷이 없네 하고 앉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차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으면 합당한 의심이죠. 그럼 가톨릭 신자 말라 되노? 왜 될 것 같아요? 우린 왜 가톨릭 신자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곧잘 이런 데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기보이고, 예전에는 요즘 이거는 이거 신흥 세력이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 뉴 에이지로 넘어가고, 또 뭐 개신교로도 가고, 저마다 솔깃한 말을 해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왜?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절대로 다른 데 갈
의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보화들을 발견을 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아름다움은 가톨릭 교회의 일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건 그 어느 것도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요소인 거예요. 하나됨.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수많은 영적 자산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안 알아봐서 그렇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이 있고, 그죠? 성경. 이걸 강조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잖아. 우리는 성경만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의 풍부함은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 수많은 성인들의 삶과 행적과 증언과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시의 체험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철철 넘쳐흐르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이걸 바라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내 마음 속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돈을 보장해주는 가장 합당한 존재를 자연스럽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여기 가다 보면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여기 가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한동안 사람들을 뒤흔들었던 서적 뭐 시크릿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뜻하는 거. 근데 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럼 난 뭘 하고 싶을까요? 내가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사랑도 하고 나는 십자가도 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웃기지 말라 카이소 누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딴 짓을 합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당장 처음에 할 건 뭐냐? 요거라! 좀 벌어 땡기보겠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단계와 연계되면서 당신은 뭐든지 될 수 있다. 근데 뭐든지 못 돼요. 세상의 지점에는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건 결국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얘기고 이 정점에 성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성공을 차지하는 사람이 복권이 300장 만들었는데 300명 다 당첨되면 그게 복권입니까? 아니죠. 성공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신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신화를 보편적 사고로 둔갑을 시켜서 사람들의 내면에 주입시키는 거죠. 그 모든 움직임의 첫 자리가 어디라고? 이 욕심이 있다고요. 욕심.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의도하는 게 가장 주된 가치니까 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일로 가면 있던 것도 뺏기자고 가난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네가 바지를 두 번 들고 있으면 하나를 벗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합니다. 자케오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이제 할례를 주든 말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은 이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가르치고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될 건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막 듣기 싫다는 게라 이런 거 듣기 싫고 나는 돈만 내한테 돈 주머니에 돈만 보장해 주면 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이 돈을 바탕으로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모으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뭐 말라키의 10분의 1을 바쳐라. 뭐 하느님을 시험해 봐라. 그런 얘기 어디 11조에 연계된 구절들만 쫙쫙쫙쫙쫙 모아 가지고 돈 이빨 땡기고 그렇게 할 때 네가 현세적 축복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해 준다라고 이론을 정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잖아. 비유풀이, 짝풀이 해가지고 요 단어는 요 단어다. 요 단어는 씨, 씨앗, 밭, 나무, 새 이 모든 것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씨밭, 나무, 새. 어느 신부님이 우리 신부님들 앞에서 이제 이런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 신천지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씨밭, 나무, 새.
반은 농담을 하신 얘기죠. 그 말고도 뭐 엉뚱한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근본의 내면 안에는 뭐가 숨어있는지 아세요? 바로 나, 이기심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숨어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는 수많은 성인들의 아름다운 서적과 영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곳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 자체가 하느님의 뜻의 훈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오히려 역으로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다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초반에 끌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의도하는 바를 내가 살아야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은 겁박을 합니다. 네 이래 안 하면 너 그 부모님, 너 그 형제들 다 지옥 간대. 가있길래 겁이 들컥 나.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네. 아이고, 내가 저 방법들 저거 내 다 아는 거 제대로 써가 한번 훅 땡길락 하면 제대로 땡길 겐데, 그죠? 아휴.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의 아버지로 보통,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찾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은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검증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먼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검증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눠서 설명을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그 중심줄기를 쫙 두고 났을 때 믿음 이전의 행위,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으면서 하는 새로운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를 개무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누구의 오류죠? 개신교 신자들이 흔히 갖는 오류예요. 그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해요. 근데 아직 여전히 그 행실은 아내를 증오하고 직장에서 돈 욕심내고 누구하고 마음 다투고 있고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죽음을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너희는 너희의 열매로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 자,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맞죠? 일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을 때 그걸 선물 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을 받고 있다고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구원에 대해서 갖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덜한 걸 받을 때 기분 나빠요.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고해성사 자체가 은총의 창구예요. 고해성사 자체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용서를 베푸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이 거래하러 오는 겁니다. 내 잘못은 했는데요. 뭐 보석을 좀 센 걸 주면 메꿀 수 있시, 그걸 주소 하고 속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세요. 가면 신부님, 내가 이 성당에 지금 30년째 댕기는데 우리 신부님이 처음 와갖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 정도 대마, 내 정도 죄 대마 십자가의 길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람 뭔데 빠져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은총 파티에 살고 있어요. 어? 어르신도 부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다. 아모르 파티. 우리는 은총 파티에 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디디는 걸음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성사적 행위 안에서 우리가 진을 빼고 노력을 해가지고 버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물을 나날이 받고 있는 겁니다. 선물.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우리는 눈을 뜨고 갑자기 남편이 미친 듯이 180도 변해갖고 아침에 토스트에 잼 발라갖고 따뜻한 커피하고 내 방에 샥 들어갖고 여보 먹어 가만 모를까. 고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선물로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언제 선물로 느껴질 줄 아세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행하던 것이 정상적이 아닐 때 이것이 선물인 줄 알게 됩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딸꾹질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딸꾹질 계속하는데 잠을 왜 잘 안 꼬죠? 아, 내가 잠을 편히 잤던 것도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심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낌 다행이지. 그걸 느낌 다행이다. 그래라도 느낌 다행이다. 그죠? 아이고, 참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자, 우리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러지 않고 만약에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죄가 해소가 되어버렸다면, 그는 뭐, 그러니까 그 죄의 해소로 인해서 물론 성취감의 보람이 있지만 선물 받은 보람은 없을 거예요. 선물 받은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자기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던 걸 선물 받을 때 기쁨을 누리는 법이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행하는 건 그 행함을 바탕으로 얻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람은 느낄지 몰라도 선물 받은 기쁨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월급날 월급을 주는데 그거 받으면서 어머 과장님 나한테 이런 돈을 주시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말지. 내가 그 사장이나 나한테 돈 봉급 주는 그 대상한테 미친 듯이 고마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오히려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왜? 내가 똑같은 일의 양을 다른 직업을 통해서 행했더라면 더 많은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남아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분이 오히려 나쁠 수 있죠. 그 돈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보수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선물 받는 데서 오는 행복, 내가 전혀 얻을 수 없는 어떤 요소. 인간이 웬만한 건 세상 안에서 다 지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는 영원이에요. 영원. 하느님은 바로 그 영원을 선물해 주시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려는 거죠. 참된 행복. 근데 이 인간의 내면 안에 그 갈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걸 지닌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 희망을 자꾸 키워나가야 하는 건데 그 희망은 그냥 어느 순간에 덜컥 생겨갖고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희망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갖춰오던 말 그대로 옛부대에 담아오던 옛포도주를 계속 즐기면서 그 옛포도주에 담긴 옛부대 이런 것들은 돈, 권력, 명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맛있다고 계속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계속 그 구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선물 받아서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이 할례를 받는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아니냐, 이걸 계속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라도 그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누구든지 그걸 받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까? 아니면 역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표지로 할례를 남긴 겁니까? 한다면 당연히 후자 쪽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세례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절차로 세례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와서 머리에 물만 붓는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혼배성사를 시키고 싶은 엄마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면혼을 하면 돼요. 상대의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면 관면혼을 통해서 신자 측 배우자의 그 신앙생활을 존중하는 그 기본 바탕으로 혼배를 허락해 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남편이나 아내, 신자 아닌 측이 끌려올 수, 그러니까 질질 끌려온다는 게 아니고 매력에 이끌려온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든 저든 장모가 막 우기는 기라, 어? 사위 당 니, 내 딸내미 그 데리고 살라마, 니 성당 꼭 가야 된다. 왜? 안 가면 내가 쪽팔려. 내 가족 중에 이교인이 있으면 내가 지금 본당에서 뭔 회장이고 뭔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신자가 아니라면 내가 쪽팔리는 게야,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겨대고 시키는 일이 빈번해요, 사실 빈번해. 심지어는요, 엄마가 이 영적 욕심에서 갖고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둘 다 불행해져요, 둘 다. 왜? 이 자녀는 자녀의 삶이 원래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인 겁니다. 이 한국 아들이 착하거든. 신학교 오는 아들 중에는 신심이 있는 게 아니고 순한 아들이 또 많이 와. 순하다는 말은 엄마 말을 너무나 잘 존중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엄마가 다 선하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소갈이 할 거 있는 사람 많신데, 집구석이 개파인데, 말도 뭐 하고, 아는 착하지. 이게 뭐 꼭 사제만이 아니고 수녀님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수녀님들 착하거든요. 물론 못됐는데 이때만 하나. 아, 나 못된 사람은 진짜 못됐더래. 신부님들이 학을 띕니다. 그 찍힌 수녀님들이 있어요. 니 무슨 본당 가노? 아이고, 니 그 원장수님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어? 우리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보좌 오적, 주임 오적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들의 다섯 명의 이 정신 나간 보좌들 말이지. 또 반대로 보좌들의 오적, 그러니까 보좌들이 두려워해야 마땅할 주임 다섯 명. 제가 그 중에 한 명 밑에 살았잖아. 누구게? 안 같이 주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릴게요. 아, 이분이 나한테 뭘 줄 뿐이 아닌데 한날은 갑자기 당신 사정관에 또 부르더니마 이거 무락하는 게라. 어머야, 호두 파이를 막 이따시만한 걸 나한테 줬어. 유통기한 하루 남았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있어요.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다 착해요. 순해.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부님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닌데 신자들이 뭔데 갖고 자꾸 술무를 딜로 땡기고 골프 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골프 치게 만들어가 중독시키고 이카이끼네. 이게 서로 탓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예. 누구 한 측이 탓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됐어. 내민키로 좀 못돼야지. 예? 이,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거는 대신입니다 하는데, 이 신부님들 순해.
그냥 하자 하는 대로 하고 좋다 하는 대로 하다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 신자분들은요, 이 사모급의 신자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 위치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노는 방법을 알아요. 자기들 따님 시부님한테 잘해준다고 가는 기라. 뭐 이상한 술집 데리고 가고 뭐 룸에도 데리고 가고 뭐 이카는 게 자기들 따내는 시부님 잘 접대한다고 자기가 세상 안에서 느끼는 이런 권력욕 이런 것들을 나누어 느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순진하던 시부님이 그런데 한몇번 갔다 오디 막 전에 없던 욕구가 생기뿌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게 해야 됩니다. 쉬게. 그러려니 하고 있지 말고. 남편이 신부님 데리고 새벽 2시에 들어온다 카마 어? 뭐 그래 그 시간까지 있노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신부님하고 있다고 입국 다물어 보마 다음에 또 데리고 간다 카이끼네 남편이 더 신이 나가 아이고 요 신부님 데리고 다니기니까 마누라가 암소는 안 하네 하면서 신부님이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고 상차를 하는데 그거를 신부님이 오시고 하락한다고 그거 무조건 하고 있으면 그거 왜 됩니까 그게 에? 우리 집하고 친하다고 신부님 친해진다고 인간적인 그 욕구에 사로잡혀갖고 아이고 우리 집은 신부님이 새벽 1시에 찾아오는 집이지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 한 자매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뭐 이래갖고 성당 안 댕기게 생각해갖고 신부님이 밤에 찾아와갖고 새벽 2시까지 술 먹으면서 그래가 신자 만들어놨지요 하는데 신자만 된다고 신자만 된다고 신자냐 계속 갑시다.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써 할례라는 표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을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엉뚱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잔지. 전례 준비를 왜 해요? 전례 준비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사람들이 전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건데 전례 준비하면서 싸우고 앉았다. 뭐 한다고 전례 준비하노? 아니 안 하고 말지. 뭐 요거를 열애해야 되는데 열애해놨다고 새로 들어온 전례위원을 뭐 이렇게 삼고 그 사람이 주둥이 들어갖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긴데 그 열심히 했는 건 봐주지도 않고 뭐한게 있으면 잘한 선배가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고 잘하고 그렇게 잘하도록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지 잘났다고 지 드마이 한다고 교만해가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당연히 할례 받은 이들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측의 아버지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다인들은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야, 너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좋아했을 만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날이 오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지금 너희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내가 하는 선한 일들, 기적의 일들, 치유의 일들, 그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나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더 심도 깊게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이전에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유지해오던 행위들, 이 스펙을 쌓고 흔적을 남기고 타이틀을 쌓는 이 행위들의 가장 근본 방향성이 있으니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위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숨결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모상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 모상을 받은 뒤에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원죄와 본죄에 물들어 있는 아래쪽의 방향, 나의 이기성의 방향,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접해가면서 자꾸 뭔가를 자기 입으로 집어넣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그 움직임,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요소예요. 우리가 드디어 위를 바라보는 거죠. 아, 새로운 영역이 있구나. 아, 새로운 분이 계시구나. 아, 영원한 분이 계시구나. 나 자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 방향의 전환,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점심때 회 먹고 저녁에 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방향을 뒤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래를 바라보던 방향에서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선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방향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행위는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 제가 이 보드마카로 여기를 쓰고 나면 이건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영역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우리 마음에 쓰여지는 이 단어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방향을 강화시키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서히 멈출 수도 있고 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 유혹받을 수 있고 악에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위의 방향을 자꾸만 강화시켜 나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거리,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놈들하고 다퉈서 싸우고 용서할 일을 없게 자꾸 만들어주시고 하는 그 후반부를 늘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어마어마한 신학이 전해지니까 막 뒤져. 이 믿음은 영혼이라는 것의 고유한 역할과 활동인데, 그 믿음은 믿음 자체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기심으로 다시 이끌리는 유혹, 죄가 늘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검증받는 영역으로 다가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 믿으면서 하는 활동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계속 가면서도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나? 아이, 내가 이삭을 얻은 것 자체가 하느님이 주신 건 맞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 하는데, 아, 정말 그래도 그분의 의견에 내가 순명을 해야 될까? 산을 오르면서 계속 고민을 해서 이제 마침내, 아이고, 나 에라 모르겠다. I love 에라 모르겠다. I love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그걸 딱 맞고는 니는 됐다. 네 믿음은 완성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막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한 거죠. 이번에는 죽음을 막는 수준이 아니고 죽고 부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느냐는 거지. 문제는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서 있으면서 그걸 믿고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면 뭘 하는 사람이다?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 그분의 올무를, 그분의 그 뭐라고 하나 그런 거, 너희는 내 멍에를 나누어지는 사람,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계속 세상에 빠져들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핵심이면서도 너무나 유동적이라서 이게 검증될 수가 좀처럼 없다는 거죠. 다만 그 검증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기쁜가? 그 사람이 온유한가? 그 사람이 자비로운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그걸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에 빠져있을 때는 그걸 흉내냅니다.
뭐 아프리카에 만원 짜리 보내주면서 그 사진 받아갖고 그 편지 받아갖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한 흉내를 내려고 들지만 그 선한 흉내를 냄으로써 다른 이에게 얻는 이 심리적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그 어떤 것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할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하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어떤 인정이나 바람도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저 윗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활동의 영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수단자락 쫙 끌면서 잘하고 계십니까? 가만, 아이고 신부님 오셨습니까? 하다가 신부님 나가자마자 내가 요구할 짬밥이가 하고 앉았습니다. 뭔데 빠지가.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 쉽죠?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실히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인지. 이건 분명한 거죠. 자,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표지로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얻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유동적이라고 했죠. 믿음은 이 세상이, 자,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율법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등급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탈원 상태 체험하고 싶어 해. 왜? 탈원 상태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연경기도 바치는 걸 싫어해요. 왜? 연경기도보다 고상한 묵상기도를 바치고 싶어 해. 묵상기도보다 고상한 관상기도를 바치고 싶어 하지. 그리고 기왕이면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자기가 이든 저든 그 모든 게 뭐냐? 위아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집단에는. 그 움직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건 좋은 거, 밑에 건 뭐 자연스럽게 나쁜 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엄정한 법적 체계를 준수하는 사람,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박한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 세금이나 거두는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가 되는 거죠. 헌데 믿음은 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기득권을 탐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누리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사람입니다. 암만 위에 있어도요. 암만 자기가 주교고 추기경이고 뭐 교황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 자체, 내적 방향 자체가 아래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사람은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이 보드마카를 암만 위로 던져도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죠.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빠지노? 자, 반면 반대쪽은 어떨까요? 반대쪽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를 바라볼 때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올라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갖는 그 갈망, 위를 향한 갈망 자체가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인 뜨거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 되든지 해라. 너희가 미적지근하니 그냥 이대로는 괜찮겠지, 주일미사 빠지지 않고 방공 제때 보고 평일미사까지 꼬박꼬박 챙겨가고 레지오 활동도 하고 꼬리실로도 갔다 왔고 에미까지 갔다 왔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아이고 디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다가는 나는 너희를 입에서 푹 뱉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도 죄를 짓지도 죄를 안 짓는 건 좋은데 이게 의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미사를 나오긴 나오는데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씹던 놈 또 씹는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옛날엔 그렇게 그래, 씹었다면서요. 이런 데 붙여놔놓고는 언니가 씻고 붙여놓으면 동생이 와서 학교 마치고 와 씻고 밤에 잘 때는 막내가 씻고 극하다 머리 뜩부터가 머리끼름 해가 막 뜯어내고
이 믿음의 방향성은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혼인 문제 때문에, 조당 때문에, 뭐 그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적인 법적 문제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의 주체에서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는 아래쪽에 있겠죠. 그들이 벌써 예전에 과오를 많이 저질렀고 어제는 저는 성모울타리를 갔다 왔어요. 성모울타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큰 집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뭔가를 해도 그 앉아있는 분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한때 한따까리 했는 분들인 거야. 근데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 위쪽을 향한 갈망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드높고 뛰어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서로 더 사랑해요. 왜? 서로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못 믿어요. 그리고 못 믿을 수밖에 없지. 왜? 툭하면 뒤통수를 친게. 앞에서는 살살거리다가 뒤에만 가면 욕을 막 얼마나 하는지. 어? 막 재밌는 얘기하는 척 자기 비밀 꺼내는 척 해갖고 내 비밀 다 캐간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갖고 그 자매 안 되겠더라 하면서 그렇게 쌓고 앉았는 게야. 얼마나 못돼 빠졌는지. 껍데기만 멀쩡하고 껍데기만 혼배성사했고 껍데기만 꼬리 실로 갔다 왔지 속에는 구렁이가 한 다섯 마리 들어앉았는데 야, 나 그런 사람 만난 게 답이 없더래. 영적 교만은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산다고 믿는 거예요. 보면 보입니다. 손가락 하지 마세요. 무극한다고 얼굴 가린다고 마스크 찐다고 뭐 안 비는 게 아니고 사는 모습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 네. 자. 율법에 따, 자, 율법은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기면 어길수록, 율법의 그릇대에 살면 살수록, 당연히 그 율법의 그 가장 근본 의도를 갖추신 하느님으로부터, 당연히 그 율법이 정해놓은 어떤 영역에 이걸 넘어서면 죽음이다 하면, 당연히 그 죽음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하느님의 진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하느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느님의 초대하는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마련하신 선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선물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율법은 진노의 대상자. 글로 가지 마라 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오류로 가버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는 속도 위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전 여기 올 때마다 그걸 묵상하면서 와요. 아유, 시간 없다, 시간 없다. 70km. 아, 80km. 어? 또 왜 이동식 무인단소 카메라는 그 안에 들어있나 없나 잘 봐야 돼. 눈을 열어, 애가. 있다. 70km. 아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고 감시를 하니 거기에서 범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는 이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이들, 안 받은 이들 통틀어서 모든 이의 믿음의 모범이고 조상으로 등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인 겁니다. 얼마든지요. 이해하셨지요? 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자기 생이 뭐 몇백 년, 옛날에 몇백 년씩 살았대요. 근데 그 몇백 년 동안 민족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냥 자기 이 유대 민족의 한
부족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면서 애시당초 먼 훗날에 일어날 약속까지 땡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죠? 살아계세요. 어디 계신지가 문제지. 물론 저 위에 계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여야죠. 그게 바로 성인들의 통공 아닙니까? 은총을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은총이 그분께 가닿도록 기원할 줄 알아야죠. 공을 드리라는 게 뭐 선앙당에 물 떠놓고 새벽마다 막 정화수 떠놓고 막 기도하라는 그런 공이 아니고 내 믿음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과거에 많은 오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 사람들이 영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면만 고려를 해서 오류를 저질러 놨는데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떠나보낸 자녀들의 이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탕으로 사랑을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요래요래 해주면 됩니다. 요래요래. 근데 요래요래 해줘도 그죠? 그 당사자에 따라 달라. 이 사람이 툭하면 나한테 욕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요래요래 해준다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와이카노 와이카노 뭐 하려고?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래, 남편들이 가끔씩 아내가 잘해주면 겁을 내. 왜냐하면 이 아줌마가 평소에 잘해주던 아줌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외적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의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억해주고 그 기억을 떠올려주고 보듬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은 비록 완성되지 않을지언정 그 마음은 이미 가 닿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강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보면 참 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암울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성소자들은 줄고 신자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갈수록 더 어떤 법적 체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두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만나는 곳마다 있는데, 하지만 저는 희망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을 초대했다는 그 약속을 제가 믿으니까 예외 없이 초대된 거예요. 다만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안 됩니다. 됩니다. 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희망이니까요. 그리고 그 희망에서 믿음이 나오니까요. 보이는 걸 누가 희망합니까? 당신은 보드마카를 가질 것이요. 내가 희망할 게 뭐 있어? 이미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믿음이 갈수록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전 세계 곳곳에 몇 억, 구체적인 숫자 모르겠다만 한 10억쯤 될걸요. 1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갖게 된 거예요.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야 못해도 죽은 것이나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불신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 의도하는 걸까요? 사탄이 의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도록, 의심하도록, 돈을 사랑하도록, 네가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 세뇌시키는 거죠. 네 그래 열심히 하면 말랐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신부님 고마워서 마한다 그러는겨. 은뜻 나를 챙겨주는 듯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독침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성가신 거야. 내가 가르치는 영역이 자기에게 성가시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믿는 자들의 어리석어 보이는 확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요, 그 인간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춤출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고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 재능 정치에서 나오는 확신을 넘어서는 어떤 확신이 그 사람에게 나올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더 새로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점은 굉장히 작은 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마치 베들레헴에서 그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본연적인 믿음의 회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서서히 그리고 완성되어 갈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속이 쪼멀쪼멀하고 아직 형성이 안 됐더라도 응답함으로써 오늘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죠. 주저없이 응답함으로써.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개신교 신자분한테 배워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아직은 내 삶이 이렇게 치졸하고 어둡고 다투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저는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나아갈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엇나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예. 하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몫인 거죠. 자,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음에 넘겨졌다는 표현이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이상하고 요즘 요 주간에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사울일 때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요. 그 어디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작정하고 나서는 중에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바오로 사도가 아까 제가 적어놓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그 회개는 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동반돼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전까지 내가 누려오고 즐겨오고 몸담겨 있던 영역에서 단절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걸 이렇게 눈멈으로 체험을 했어요. 눈이 멀면 더 이상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호장치이자 시련의 수단이자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이자 그 모든 장님된 자체가 하나의 기회인 거죠. 자기를 다시 점검해보는. 그리고는 그 바로사도는 밥도 안 먹습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뭔가를 대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방구석에 들어가고 문장 가놓고 불 닦아 놓고 밥 3일 동안 굶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바오로 사도가 겪어야 했을 몫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수준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이름은 친정엄마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채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사울에서 바오로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